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어제부터 기다리던 닭발을 먹을 거예요. 제가 집 근처에서 배달을 해왔고요.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쫄면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주먹밥을 닭발은 이게 지금 두 팩 뜯은 거거든요. 원래 한 팩이 22,000원인데 제일 큰 사이즈, 그러니까 두 팩 오는데 44,000원. 주먹밥에 싹 올려서 먼저 일단 먹어볼게요. 쫄면도 비벼주고, 또 뭔가 빨간 특집으로 가고 싶어서 쫄면을 선택을 했어요. 닭발이 예술이에요, 진짜. 이게 촉촉한 무뼈 닭발. 이거 영상 올라갈 때면은 12월 말일이겠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닭발을 마요네즈로 콕 찍어가지고. 이게 매운맛이 4단계가 있는데 제일 매운맛을 시켰거든요? 진짜 맛있게 매워요. 무뼈 닭발은 여기서 먹고, 또 뼈 닭발은 형제 닭발이라고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먹었던 뼈 닭발은 거기서 먹습니다. 뼈 국물은 맨을 닭발 더 올리고 마늘 올리고 끝났다. 땀이 나면은 먹을 때 방해가 되니까. 내가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다음에 불맛이 확 나요. 오늘 그냥 잠 옷 입고 촬영합니다. 뭐 했겠어요? 엄마는 그냥 혼자 즐겨야지.
주먹밥이랑 같이. 원래 드라마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헤어지는 중입니다랑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랑 그해 우리는 그거 보고 있어요. 역시 매운 음식은 마요네즈야. 그럼 마요네즈니까 알싸하게 마늘 하나. 아, 배불러. 닭발 남은 거는 내일 볶음밥. 닭발이 조사 갖고 치즈 넣고, 어, 맛있겠다. 마지막. 네, 이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닭발 그냥 22,000원짜리 시켜도 충분해요. 그게 2인분이니까 은근 양이 많네. 닭발이 이제 곧 새해가 밝는데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